경기 시작 공이 울리자 상대의 일본인 파이터가 우리나라의 김대환 선수에게 터치글러브를 요구한다. 김대환 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에 응하려는 순간 갑자기 안면 쪽으로 빠른 펀치가 날라왔다. 이름 타나카 이츠키. 놀라운 것은 이 선수의 전적이 19전이나 되는데 이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정상적이고 매너를 갖춘 터치글러브를 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만 이렇게 파렴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대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19전의 커리어 중 단 한 번의 한일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알 수 있었다. 이 무대는 일본에서 열린 경기이고 김대환 선수의 세컨을 제외한 모두가 일본 관객들뿐이었다. 상대 타나카 이츠키는 자신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한국 관객들은 없었지만 김대환 선수는 무대에 오르며 두 손을 공손한 자세로 가지런히 모으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시작된 1라운드. 일본 홈그라운드니 이런 쓰레기 같은 비매너 행동에도 아무도 웅성거리지 않았다. 김대환 선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클린치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김대환 선수는 마치 타이슨 같은 훅을 겸비한 인파이터 스타일이며 콘크리트처럼 강한 멘탈이 장점이다. 타나카는 금지된 반칙 기술인 후두부 공격까지 가했다. 그것도 엘보우로 말이다. 심판은 큰 주의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며 투지로 버텨내고야 만다. 김대환 선수는 가까스로 일어났다. 타나카는 몰아친 만큼 체력이 소모됐다. 김대환 선수는 클린치를 잡으며 천천히 회복했다. 몰려오는 후폭풍에 타나카는 클린치를 해버린다. 타나카는 이를 버티려 안간힘을 써본다. 테이크다운을 성공해내는 김대환 선수. 하지만 다리 한쪽이 잡혀있다. 타나카의 얼굴은 매우 지쳐보였다. 김대환 선수는 유리한 포지션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며 타나카의 체력을 빼놨다. 타나카는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일어났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자 수갑 채운 것 마냥 꼼짝 못한다. 타나카는 다시 일어나고지만 타나카의 몸은 3일 지난 상추가 되어버렸다. 타나카의 펀치는 말랑말랑해졌다. 경기장은 어느새 통과제리 뮤지컬이 되어 있었다. 김대환의 무서운 공격에 쫄은 타나카는 홍걸레로 변신했다. 그러나 김대환 선수는 타나카처럼 후두부를 가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다. 경기장 밖에 일본인들은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김대환 선수는 상대의 파렴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며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판을 뒤집었다. 경기가 끝나고 김대환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경례를 했지만 주최 측에서는 그 장면만 쏙 빼놓고 편집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일반인이 직접 찍은 캠에는 김대환 선수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김대환 선수는 상대 일본 선수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의 손을 높게 올려주며 인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 후 경기장을 나섰다. 타나카의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본인의 고국에서 열린 경기가 아닌 우리 한국이나 다른 세계 무대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비매너 플레이와 심판의 편파적 판단은 앞으로의 스포츠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